안녕하세요.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레이지 데이지를 한 후에 스트레이트를 위로 덮는 레이지 데이지 플러스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해보겠습니다. 실은 6겹으로 전부 넣어서 제일 큰 바늘에 넣어서 준비해 주세요. 먼저 입의 밑에 부분으로 나와 주세요. 그리고 왼손으로 살짝 잡은 후에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 주시고 이 끝부분으로 나와 주세요. 오른손으로 왼쪽에서 우측으로 실을 감아 줍니다. 이 상태에서 위로 쭉 빼주시면 이실 가운데에 있는 나온 실에 의해 걸려서 고리가 만들어져요. 이거는 아래로 내리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고리가 생기지 않습니다. 그러니 위쪽으로 쭉 이렇게 당겨주시고요. 그리고 여기 한땀 고정까지 해주세요. 위로 한땀 고정. 여기까지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였습니다. 이 아래부터 위로 스트레이트를 해주실 건데요. 스트레이트는 그냥 한땀 가는 게 스트레이트인데, 여기 부분 그대로 들어가면 실이 지금 약간 꼬여 있어서 실을 조금 풀고 갈게요. 6겹을 통과하시지는 마시고, 이렇게 좀 결을 풀어주시면 평평해지거든요.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한땀 고정해 주세요. 그리고 통과해 주시는데 들어가면서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끝에 부분 봐주시면서 당겨 주세요.